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요번 리눅스 쉘 스크립트는 이제 포고문, 우리가 반복문을,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저는 칼리 리눅스에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Z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Z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쉘이라고 하는 건데, 본쉘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쉬쉘하고 좀 스크립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후에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은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앞에서 한번 예제를 좀 살펴봤었죠. 우리가 이러한 환경 변수 애악어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제 Z쉘이에요. 근데 뭐 우분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설치하셨으면 아마 배쉬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쉘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이제 포고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포고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vim 그다음에 이제 test.sh라고 하는 파일로 하나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했으면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사용하는 문법들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 리눅스 쉘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좀 익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포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파이썬 쪽에서도 사용하는 거 이제 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한 변수들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in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요 안에 있는 목록들, 요 안에 있는 목록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한테 입력받는 목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배열 형태의 목록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이제 파일 정보들을 가져온 그런 목록들일 수도 있습니다. 뭐 텍스트 파일에서 뭔가 정보들을 가져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i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고 그 뒤에 이제 i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echo로 이제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bash shel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포고문과 그다음에 do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사례를 좀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파일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는데 요 안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파일 변수, 그 정보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별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현재 작업하고 있는, 현재 작업 디렉토리죠. 현재 작업 디렉토리의 정보들을 다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정보들을 다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저희가, 세미콜론을 입력을 하시고, 두라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코로 여기에 있는 파일 정보들을 한번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그냥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이제 돈이라고 이렇게 붙여요. 사실 요것을 이제 다르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빠에서 제가 했던 대로 세미콜론 해가지고 출력하셔도 된다. 그래서 요게 조금 여러분들 보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보들은 우리가 현재 ls라고 하는 명령을 했을 때이 파일 목록들이죠. 그래서 디렉토리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정보들이 다 이렇게 일렬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코드 작성한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별 표시하면은 이렇게 파일 정보들을 가져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특정한 그 환경 변수들을 또 선언할 수가 있어요. 아까 홈 디렉토리에 대한 환경 정보들을 가져올 때는 echo 그 다음에 $home이라고 하는 정보들을 가져왔었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은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했던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 표시했던 것들하고는 좀 다른 의미죠. 요거는 이제 현재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 있는 정보들에 대한 파일들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냥 요것만 입력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파일 그쉘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는 작업 디렉토리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것도 어차피 결과는 현재는 동일합니다. 결과는 이제 동일한데, 현재 보시면은 아까 그냥 작업 디렉토리 정보들만 가져온 것이 아니고 저렇게 표시하면 앞에 환경 변수들이 들어가면서 현재 홈 디렉토리에 있는 정보들도 다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고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표시를 해서 특정한 문자열들을 출력하는 것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시퀀스라고 하는 명령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우리가 리눅스에 있습니다. SEQ라고 하는, 그리고 1에서 10이라고 하면은 1부터 10까지 정보들을 이렇게 출력하는 이런 명령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리눅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이제 쉘 스크립트에다가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은, 포금을 반영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스크립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vim 그 다음에 우리가 sh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명령을 했던 대로, 그러면 1부터 10까지 나는 좀 간략하게 좀 표현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뒤에다가 저희가 sq 1부터 10까지 동작을 하겠다, 그 다음에 앞에가 이제 넘버 값들이겠죠. 그래서 넘버 값,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렇게 넘버 값을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어차피 이거는 이제 그냥 하나의 이제 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파일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넘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배쉬쉘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좀더더 간략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했던 그 책에서도 배쉬쉘 기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표시를 했냐면은 중괄호 1, 그다음에 점점 10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어떻게 이제 뭐 보면은 이제 좀 결과적으로 이제 같은 것인데, 사실 요거는 이제 배쉬쉘에서 지원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책을 보고 진행을 한다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그 책이 어떤 거쉘 기준으로 했는가 요것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칼리 리눅스라고 하는 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쉘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요것을 저희가 한번 저장을 하고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est.sh라고 하면은 1부터 10까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냥 명령을 했던 거하고 어차피 또 거의 동일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간략한 그 예제를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1부터 10까지 더해가지고 그 썸값들을 나는 출력을 하고 싶다. 이해되시죠? 보통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그래서 sum은 이제 0이라고 이제 위에다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1부터 10까지 돌면서 echo 값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sum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sum이라고 하는 것들이 포고문 동작하는 동안에 이렇게 동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sum 플러스 넘버 값. 넘버 값은 위에서 했던 것들 넘버 값이 들어가면 되고요. 위에 변수 값들을 한 번에 이제 지정할 때 이제 sum 플러스 넘버 값하고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요 값들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더하게 되는 거죠. 예, 돈으로 적고 echo, 그 다음에 여기다가 sum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1부터 10까지니까 sum is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은 이제 코드를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h 이렇게 주시하시면은 55라고 하는 값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SEQ라고 하는 명령어들 사용하는 사례들, 그 다음에 그 포고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동작하는 사례들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일 앞에서 잠깐 제가 이제 파일 목록들을 출력하는 것들을 이제 사례를 봤는데, 다시 테스트 11에서 SH 하나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파일들 정보들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사실 이것도 이제 배쉬라고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그렇죠. Z쉘을 사용하니까요. 근데 어차피 요거는 그냥 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일 정보들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걸 파일에 있는 게 형태들 있죠. 파일 형식들이 이제 파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아까는 이제 디렉토리 정보들까지 다 가져왔어요. 근데 나는 이제 파일 정보들만 좀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확장자들, 뭐 sh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만 저희는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쉘 스크립트로 작성할 수 있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이제 포고문, 그 다음에 파일 인,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 파일 정보에서 가져올 때는 아까는 이렇게 별표시로 했는데, 거기서 sh라고 하는 확장자들만 나는 가져오겠다.
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if, 그 다음에 minus f 옵션. 앞에서 저희가 if 문을 배웠을 때, minus z, minus eq,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minus f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파일 형식, 우리가 가져오는 형식들이 파일 형식인, 이거 정보들을 가져오라, 라고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옵션들이 되게 많아요. 옵션들 많고요. 그래서 내가 파일 정보들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then 그다음에 echo 그다음에 내가 파일들을 가져왔다 그러면은 달러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 목록들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finish 하고 그다음에 이제 done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 같은 거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은 제가 파일 정보에서 SH라고 하는 정보도 확장자 있는 것들을 가져오고 그것들이 이제 파일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파일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SH 테스트 점 그다음에 CB.SH를 하시면은 이렇게 SH라고 하는 정보들만 쭉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하는데 디렉토리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한번 이제 if 문으로 이렇게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예,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포구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좀 배워봤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런 형태로 계속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나갈 겁니다. 후에 이제 뭐 파일 정보 같은 건 아니면 특정한 그러한 이 속성 정보들을 내가 가져와서 그 속성 정보에서 특정한 것들만 나는 좀 출력을 하고 싶거나 특정한 패턴들을 가져오고 싶다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고문과 그 다음에 그 안에 if문이라고 하는 다양한 것들,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분류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예제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